오늘의 요리, 소고기 가지구이와 토마토 상추 겉절이를 다시 살펴볼까요? 소고기 가지구이는 우선 가지는 꼭지를 제거한 뒤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채썬 소고기에 간장, 설탕, 다진 마늘을 섞어 밑간을 해줍니다.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가지를 앞뒤로 노릇하게 구운 뒤 한김 식혀주세요. 밑간한 소고기는 달군 팬에 넣어 고루 볶은 뒤 한김 식혀줍니다. 간장, 쯔유, 맛술, 참기름, 설탕, 포도씨유를 섞어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접시에 구운 가지를 먹기 좋게 담은 뒤 소스에 절반 정도를 끼얹어줍니다. 그런 다음 볶은 소고기를 소복하게 담고 한입 크기로 썬 영양부추를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남은 소스를 끼얹은 뒤 통깨를 뿌려주면 소고기 가지구이 완성! 토마토 상추 겉절이는 먼저 토마토는 꼭지를 제거한 뒤 8등분 해줍니다. 상추는 먹기 좋게 잘라 얼음물에 담근 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양파는 채썬 뒤 얼음물에 담가 아린 맛을 빼줍니다. 고춧가루, 설탕, 다진 마늘, 간장, 까나리 액젓, 참기름, 매실청, 식초, 소금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토마토에 상추, 양파, 양념장을 넣어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토마토 상추 겉절이 완성! 오늘의 요리, 소고기 가지구이와 토마토 상추 겉절이로 맛깔난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자,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정성껏 만들어주신 두 가지 요리 하나하나씩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요리 전부 다 네. 처음 만나는 요리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거든요. 자, 우선 가지를 갖고 네. 오시고요. 네, 가지랑 고기랑 같이 싸서 드셔보세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자. 가지만 먹어도 맛있어요, 사실상. 고기 안 들어가도 맛있어요. 괜찮아요? 와, 분명히 가지와 고기가 만났는데 네. 제가 지금 입에서 씹고 있을 때의 느낌은 고기와 고기를 씹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가지가 그렇게 막 물컹물컹하고 그런 느낌 아니죠. 네. 네. 이게 가지가 있어서 더 부드럽게 네. 만들어주지 않나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잘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 이 부추가 네. 그 좀 심심할 수 있는 맛들의 어떤 감칠맛을 더해주지 않나. 살짝 뒷맛에 톡 쏘는 맛에. 예. 부추는 매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채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맛을 부추가 또 이렇게 잡아주기도 하죠. 근데 확실히 지금 이 고기만 먹게 되면 퍽퍽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야, 이 가지가 정말 잘 도와주고 있네요. 네. 네. 같이 드시면 좋고요. 네. 또 이번에는 토마토 상추 겉절이를 한번 드셔보시는데요. 네. 자, 토마토 이것도 맛이 궁금하다 그랬죠. 그냥 생토마토가 맛있는지 이렇게 해서 먹는 맛이 맛있는지도 한번 드셔보시고 얘기해주세요. 전 아직까지도 토마토는 고춧가루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토마토 그냥 설탕을 만났어야 돼. 예, 설탕이나 혹은 소금을 만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과연 제 고정관념을 깰 수 있을지 네. 어떨지 한번 맛보세요. 어때요? 괜찮아요? 또 의외의 맛이죠? 오, 야, 사실 겉절이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네. 먹게 되면은 양념 간이 조금 셀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토마토에는 수분감이 조금 더 있어서 맞아요. 먹을 때 더 부담감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느낌 자체는 한 3, 40년 동안 회사원이 네. 그래 난 이 일만 맞는 거야 네. 항상 생각하고 있다가 네. 어느 날 무언가를 딱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또 잘하는 거였어. 적성에 이제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보면은 네. 거기에만 얽매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 변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겉절이가 이렇게 맛있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이렇게 이런 맛 저런 맛을 즐겨야지 채소도 많이 먹고 영양식도 골고루 잘 먹을 수 있는 거지. 야,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호 소믈리에 선생님께서 네. 각종 채소들의 또 새로운 변신을 또 알려주셨네요. 네. 자, 오늘도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방송에서 배운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티어비 홈페이지에 올리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봄나는 브런치 요리 해물 파에야와 향긋하고 아삭한 구운 로메인 샐러드 절대 놓치지 마세요.